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고 하시고 주의 마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빈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말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말은 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기에 주님 그 말씀이 영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주님 사로잡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충만히 차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성령이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주님 귀와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확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심의 그림자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랑 오실 때 저희들이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아는 말씀인데 예.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함께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에게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눠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제가 예전에 설교한 동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말씀은 이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 가져갔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똥은 동일한 처녀지만 그러면은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 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 그런 이제 질문을, 예,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기름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기름이 반드시,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처녀라.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렇죠? 그, 불현재님이 열처녀에서 설교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녀로, 즉 처녀 가운데서도 성경에는 지금 여기서 처녀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처녀. 처녀 중에서도 예, 처녀 중에서도 다섯 이렇게 나누는데 열 처녀 가운데, 그쵸? 열 처녀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를 나눕니다.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다. 네. 그러면 여기는 기름이 없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그래서 그러면은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은 예, 절대 불을 밝힐 수가 없고, 그렇죠? 위에 불이 예,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불이 꺼졌으니. 그러니까 원래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그렇죠? 예, 등불을 가지고 기름에 지금 불이 타고 있다가 점점 이제 예,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꺼졌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왔다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이 뭔가, 기름은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그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기름은 성령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예. 구약에서도 그러고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다들 지금 거룩함을 외치고 있고, 예, 며칠 지금 계속해서 다들 거룩함을 외치고 있고, 그 거룩함, 깨끗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기준은 이 거룩함을 넘어서, 예, 거룩함을 넘어서, 즉 처녀라고 하는 이익을 지금 넘어선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기름이라는 말이죠. 기름. 이 기름은 반드시 거룩함과 예, 그 다음에 깨끗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이런 과정은 이미 넘어간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넘은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신랑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자들은 휴거를 한다는 뜻입니다. 신랑을 만난다는 거는. 그럼 기름이 없는 자들은 남아서 환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 제가 간략하게 남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뭐냐? 기름은 휴거할 수 있는 예, 휴거의 믿음이다. 이렇게 된다. Rapturing faith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휴거의 믿음이다. 휴거에 관한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휴거에 관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휴거에 관한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 그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든 표적과 이적과 그 다음에 예언들, 즉 그 시대에 전 모든 예언들을 다 믿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표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예언들을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예, 이 지금 다섯 천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구원을 받으나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들은 깨끗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이들은 남아서 환란기를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예, 절대로 하나님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은 환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예를 구약에 열처녀에서 그 예를 드러났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하나로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옮기셨다 해놨습니다. 고센 땅은 그 시대에 빛이 있는 곳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주셔서 선지자가 있었고 그 시대에 기름부음을 받은 예, 선지자가 있었고 기름부음을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 시대에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불기름이 있었고 예,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에게 주는 그 재앙들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였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부들도 이 시대의 신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이득과 쾌적과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광야에서 불기둥을 만난답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의 메시지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서쪽에 예, 애리조나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기둥이 따라다녔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불기둥의 상황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믿는 자들이다. 예,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이 뭐냐면은 예,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뭐예요? 휴구의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러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리 박진 형제님 소리 그 시대 음성 소리 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스 예. 음성 예. 음성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뭘까요? 기록된 말씀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라다니신다 영이 따라다닌다 영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말은 보이스는 말은 이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뭘 얘기 주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영께서 교회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으면은 이 믿음의 확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인치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부음을 하나님께서 왜? 네 믿음이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많은 자들이 믿음을 달고 있고 모든 것을 그런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맞습니까? 예,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즉 기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계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옳다! 그 믿음이 옳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입증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게 뭐냐면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예. 남아있는 자들이다. 예. 요한복음 6장 보면은 6장 6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떡이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떡이다! 이 떡을 너에게 주면은, 대단히 내려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예전에 있는 떡을 기다리고 예전에 있는 것을 지금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는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렇게 이 떡을 먹는 나는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그 시대에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산다.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먼저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더 얘기하면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흘리는 자 얘기해놓고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예.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혼, 즉 기름부음이 있으면은 기름부음이 있으면은 그 시대의 말씀을 살려서 그렇죠? 그 시대의 말씀을 살려서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불에 빛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등에 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거 그래서 그 해답이 뭐냐면은 6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어려워했다는 60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예, 주님이 그 시대에 주신 계시의 말씀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너무너무 어렵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예, 60절 말씀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해답을 주시기를 63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 해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뭐냐면은 영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기록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즉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 우리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시대의 말씀을 취하셔서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충만함으로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진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그 말이 곧 뭐냐면 영이요 그 영이 바로 살리는 네, 생명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뭐예요? 예, 가롯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 가롯 유다의 그 상황들을 저때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가롯 유다도 어디까지 가냐면 기름을 받기 전 단계까지 예, 기름을 받기 전 단계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해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름의 전 단계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상황들을 다 여기까지 왔냐면 여기 기름 전 단계까지 예, 옵니다. 기름 전 단계까지 기름 전 단계. 그러나 기름까지 오는 자들은 누구냐? 기름까지 오는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서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 전에 증인당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는 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이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다.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렐루야.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몽땅 다 쏘가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몽땅 쏘가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절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기름 전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광야에서 모압 자손 얘기를 듭니다. 모압, 모압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이 모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다음 일곱 제단을 쌓아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모압에서도 선지자도 다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입증된 그 말씀을 그들이 없었어요. 기적 보니까 표적 하나님께 주시는 입증한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입증이 있었냐 없었냐,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입증된 말씀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바로 이것은 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훈련 자들이냐 즉 신부로 훈련 자들이냐 아닌 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기름까지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 지혜로운 천으로 그죠? 예, 지혜로운 천으로 신부로 반드시 택함을 입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고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예, 왕국의 비밀을 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너희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들은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분리시키고 하셨습니다. 그 이들은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들의 신분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들은 여기 지금 의정한 처녀들은 환란길이 거쳐서 그래서 의정한 처녀들은 환란길이 거쳐서 백보다 심판에서 다시 그 다음에 백보다 심판에서 신부들이 휴구의 요 믿음으로 휴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휴구의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인치심 기름놈이거든요. 그 기름놈으로 이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들은 반란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그쵸? 하나님께서 불의 핍박이라 해놨습니다. 그것은 곧 엄청난 행진기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엄청난 예, 고통 속에서 이들은 죽음을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엄청난 예,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예, 불기둥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그 전에 기름을 가져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부르고 나면은 백보다 심판인데 백보다 심판에서 신분이 달라진다 되어있습니다. 백보다 심판에서 백보다 심판에서 세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세 무리가 있다. 백보다 심판에서는 심판하는 예, 신부 예.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기름을 준비한 자 예정되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휴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휴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백보다 심판에서 심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뭐, 어리석은 자들, 기름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판을 받는데, 양의 무리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양과 같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예. 이들은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염소들은 구원의 길로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신경 해석에서. 그래서, 세 무리가 있다, 예. 신부,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것과 같이 분리된 자들, 예. 양이라 그러지 않고 양과 같이 분리된 자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예. 그 뒤에, 31절 보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이렇게 하죠.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예, 그렇죠? 모으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전반적인 예,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 얘기하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갈라내듯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그 양들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은 예, 염소를 둔다 이렇게 하죠. 자, 이 가정을 지금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이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정은 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바로 그 지금
상황과 동일하다. 이랬습니다. 마태 7장에는 내가 수여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미 들어가서 신부의 역할을 들어가는데 그러나 나머지 자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나머지 연소들 얘기로는 이들은 위선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에 지금 내가 하는 자,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 21절입니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들은 대원도 했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죠.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오기 전 단계까지도 무수한 많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23절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가 백부자 심판에 대한 얘기다. 지금 이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리석은 천하들은 떠나지 아니한다. 어리석은 천하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지금 염소의 무리는 지금 뭐예요? 떠나는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신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그 시대에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하체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다시 그러면서도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고 이제 뭐예요? 이 염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들은 뭐예요? 어린 양들은 성 밖에 있다. 아, 뭐예요? 양과 같은 자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예,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 나머지가.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처녀는 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귀의 교회 시대에 주신 바로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예,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기름부음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찾을고 있고 나에게 달려가고 있고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때가 늦어서 기름부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자들이 성령 외치고 있고 이 성령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악을 하면 성령이라고 이거 하면 성령이다 저거 하면 성령이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시대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네. 모든 자들이 다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또한. 네. 자 그러면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는 또 뭐가 다른가.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시대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시대 물론 기록된 말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록된 성경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록된 성경은 다 다니고 신구약 66권을 다 다니고 있는데 신구약 66권 중에 하는 것을 이 시대에 뭐 말해진 말씀 이 시대에 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입술 사람의 뼈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사장님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뭐 모든 말씀 맞습니까? 그것은 모든 말씀은 그 시대의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주신 저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그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자들은 모든 말씀 그 시대의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모든 말씀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다 되십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부분적인 거다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인 말씀 이 부분적인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기름을 받아 기름을 달라 그러는데 신부가 기름을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쓸 게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도 지금 정말,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느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교회는, 여자는, 교회는 절대로 기름 부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면 반드시 뭐예요? 기름을 주시는 그분이 다시 가야 됩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 모든 말씀을 주는 바로 그 시대. 그래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런 게.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때문에, 이 신랑이 오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려면 반드시 처녀가 되어야 되고, 처녀 중에서도 바로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만이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혜로운 자만이 신랑을 만나는. 그래서 신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신부, 예. 지혜로운 처녀만이 신랑의 처녀가, 아,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기름을 살려면은, 이 기름이 얼마나 그 시대에 귀한지 모른다, 알았습니다. 이 기름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살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이 기름을 살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않으면 이 기름을 절대 살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금 거기에서 처녀들이 있는데 열 처녀들 둘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기름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쳐서도, 예, 그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 기름을 절대 살 수 없다. 그동안 내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다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름을 샀습니까? 못 샀다 해놨습니다. 사회 간사에 다른 데 간 거예요. 신부들이 그한 거와 동일한 상황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가인도 아벨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왜?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기름이 없으므로 그들은 불을 밝힐 수 없었다.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 기름은 빛을 바랍니다. 빛을. 그렇죠? 예. 그 시대의 그 빛을.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정의력의 빛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가는 자들. 그래서 신랑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예,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다. 네. 많은 자들이 이 기름부음을 받은 즉 지혜로운 처녀들이 떠난 뒤에도 다 지금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도 11절 말씀 보면 주여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신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종교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일한 지금 상황들. 예. 전혀,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의 신부가 기름을 받는 것은 아주 엄밀한 가운데서, 예, 아주 엄밀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조용히 이루신 일입니다. 예. 많은 자들이, 예, 교회에 가입하고 있고, 또한 선한 행위를 하고 있고, 예, 그러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시대의 말씀,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예,
우리가 지금 말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자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다 돼 있습니다. 이 지금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길이가 없는 자들은 예,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지금 그런 예, 삶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생활할까 하는 그런 지금 예, 측면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신부들은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뭘 내리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쏘가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쏘가 넘어가지 않는 자들 왜? 예,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브가 쏘가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이브가 예. 그러잖아요. 예, 이브가 쏘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 넘어가 보면은 예, 사도 바울도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예,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거기 보시죠. 여자가 속았다. 예. 그래서 여자는 예, 남자를 권위를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만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게 11절이고 고린도서 2장 11절 아주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음을 받았다. 예. 아담이 속지 아니하였고 이브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은 뭐냐면 이브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브가. 그래서 두 번째 이브는 두 번째 이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신부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데 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냐 하면은 처음에 신부가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남편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남편은 즉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브가 나왔는데 그 이브가 아담과 함께 먼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있지 않아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않냐고 다른 씨를 받아들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브는 바로 그 첫 신랑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이브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받아들임으로 이것은 뭐예요? 이거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한 몸 하나. 그래서 반드시 신부는 기름부음을 준비해서 그 시대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 신랑과 반드시 하나다. 하나. 예.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속아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자가 속아 넘어갔지만 예, 여자가 속아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맑은 정신이로 이들은 뭐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고 이 성화된 자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고 맑은 정신이로 믿음과 그렇죠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그하면 계속 있으면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예, 떠나지 아니하면 이분은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그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해산한다는 것은 애기 낳아서 구원 만나는 뜻이 아니고 해산한다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남편을 가지니까 이 말입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 반드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만이 뭐예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창세기에서도 지금 뭐예요? 예. 이분은 아담의 뭐예요? 갈비뼈를 중에서 하나를 취하셔서 그걸로 살로 채우시고 그렇죠?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은 그렇게 되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셔서 그렇죠? 데리고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것을 이제 내 뼈 중에 빼요 내 팔 중에 팔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분은 아는데 이 당신이 지금 뭐예요? 이미 타락하기 전의 단계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타락하기 전의 단계. 그래서 이건 지금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 아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분은 두 번째 이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예. 사랑하기 이전에 지금 완전한 모습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아담의 때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랑의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신랑이 하나였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신랑과 하나다.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하나.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예요. 대문자 여자예요. 대문자 여자. 대문자 여자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도 대문자 남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남성과 여성은 많지만 메시지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많지만 남자와 여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찾아보기 어렵다.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남자와 그 여자, 대문자 남자와 대문자 여자를 지금 오늘날 찾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현숙한 여인, 여자 모두가 다 여성이지만 그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대문자 남자가 없고 대문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예. 그 다음에 말씀 25절 보면 남자가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육적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예. 할렐루야.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 여기 보면 한 예. 자기 아내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남자가 자기 아내와 다른 아내가 아니고 자기 아내와 맞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여자와 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여자와 다른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자와 연합될 때 하나가 됩니다. 다른 여자와 연합돼도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말씀은 이 시대의 신부와 예정된 신부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 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부. 할렐루야. 아멘. 네. 진주에서 아멘이라고 지금 하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 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살, 그분의 뼈, 그분의 말씀 중에 말씀, 그분의 영 중에 영. 맞습니까?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말씀 중에 말씀이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내 영 중에 영이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여인의 관계, 여기서도 5장에서 네. 아내는 순종, 네. 남편은 뭐예요? 사랑. 네. 지금 그렇게 이것을 남자와 여자, 남편 여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네. 그것보다도 더 큰 신비가 있다. 이 땅의 남편과 아내는 그러면 31절 이런 가득에 남자와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가득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32절 이것은 큰 신비야. 그냥 일반적인 신비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신비야. 그렇죠? 내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섯 처녀 가운데 어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처녀가 기름부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예요? 이 신랑의 말씀과 신랑의 말씀과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예, 우리는 오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서 예, 거기 지금 사장 말씀에서 오중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 예,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연합이 안 되면 하나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신부는 남편의 신을 따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신부 나무를 키우고 계신다 되어 있습니다. 신부 나무. 신부 나무는 예, 여성이에요. 여성 혼자서는 절대로 예, 절대로 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 남성의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나무와 여성의 나무 예, 이 나무가 반드시 한 남자부터 신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멘. 그래요. 예. 아멘.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 예. 그야말로 이 땅에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상대 전에 하나님께 보여준 마음이 아파한 대인 하나밖에 없는데.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렐루야.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자. 지금 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연적인 상황이 이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성과 여성과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와 여자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래, 지금 옳다. 진정한 남자가 어디 있고 진정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죠. 남자가 여자들이 행동하고 있고, 예, 남들이 지금 여자들이 모습들이 보여주고 보면 남성은 여성화 되어가고 있고 여성은 남성화 되어가고 있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남자로부터 지었고 바로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결국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들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할렐루야. 우리 예,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식구예요. 여성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남편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남자다. 남자 또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성인.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처녀는 한 남편으로부터 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녀로가 엄녀. 엄녀. 널 얘기하는 13장. 영이 이렇게 3장 17장 엄녀. 이 엄녀는 이 엄녀는 많은 남자로부터 시를 받아서 자기가 원남자와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녀. 상태들도 있잖아요. 엄녀 밑에 사이들이 상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엄녀와 상태들로 둘러싸여있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엄녀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니야. 너는 내가 당신의 세금을 받아서 이 시대에 세금을 갖다 내는다고 친구다. 너는 아담의 여자야. 나와! 죽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너의 신랑을 당신 세우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 예! 네. 나와야 돼. 나와야 진정한 남자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왜? 지금 세상은 생각을 우리가 보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주셔서 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스릴지.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녀들의 상황을 보고 볼 수 있고 세계적인 세계와 그런 세계와 모든 지금 마귀의 세력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많은 자들이 바라보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지금 알아보기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엄청난 그런 지금 의구에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속았는 이부가 속았다. 계속 속았다. 그러고 있는 지금 유럽에서 2장에서도 그래서 여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형. 그러나 그러나도 예, 그 안에는 예, 남편과 하나가 되면 이 말이죠. 남편과 하나가 되면 말인 거예요. 진정한 신부다. 그들 말인 거예요. 예, 휴거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예, 들어가고 그리고 그는 다쳤다. 그 뒤에도 다들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 계속 기름을 찾고 있어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중요한데, 찾는다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는다고 받을 수
죽는 거고, 예. 많은 일승 처녀들이 지금 기름을 찾으러 다니고 있지만, 내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만이, 믿기로 정해진 자들만이 믿더라,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믿기로 정해진 자들, 그 시대에 믿기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정해져 있는 자들만이, 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주여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그 다음 지금 상황이 전부 다 지금 오늘날 주여주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예,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아! 신령이라도 하고 그 밤에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예. 그 기회 가지고 있어요. 많이, 뭐, 지금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로 주는 사람들이, 예, 예, 총대, 그리고 제가 저거, 빛방문관에 가서 말이죠. 예. 빛방문관에서 많이 배울 수 있죠. 이 초롱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이 올라가서 이제 기름을 저장해 놓고 기름을 저장해 놓고 기름에다가 신이 계속 올라가 기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 올려둬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제 기름 그러니까 지금 기름이 쭉 신질탑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지금 이제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름 들려들은 예. 이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서 조금 하면 이게 타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가지 지금 여러가지가 그러니까 이 지금 재료 중에 지금 이게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품이 있다가 탄소 불을 때 심지, 그죠? 심지. 예. 심지에 그물이 붙는데, 그 심지를 지금 조종을 한다 했을 때, 트임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걸 조종을 해서 지저분한 걸 다 잘라내는 거죠. 지저분한 거. 이렇게. 안 잘라내는 게 지금 연기가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아웃해가지고, 피처, 피처, 저런까지 첨다돼 있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심지를 청소를 해야 돼.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침몰하면 기름을 묻어서 하면은 뭐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랑 오실 때까지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잘 붙어서 신랑이 올 때 정말 그 앞에 정말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예, 심지를 잘라서 예, 잘 조절해서 심지를 잘 다듬어서 예. 다듬어서 빛이 잘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신랑이 신지에 잘라주지 않고, 신랑이 다듬어주지 않는다고.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읽고, 이 시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이게 바로 내 신랑의 음성이구나! 깨달았으면은, 이러는 거예요. 예. 이 시대 메시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씀이 아닌 부분들은 반드시 신지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 기름이 탈 수 있고, 계속해서 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우리는 계속 세울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 신부이고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엄청난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큰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정말 이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된 그 기름을 또한 아버지는 심지를 잘라서 심지를 청소해서 심지를 잘 다듬어서 잘 조절을 해서 아버지는 정말 신랑이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